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DBI텍과 현대차, FNF와 공구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와 자동차, 의류주까지 골고루 담아주셨는데 DBI텍 특히 최근에 뭐 수급도 굉장히 좋고 지금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서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더 잡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DB하이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를 동사에서 가장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쪽의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점이 장기적으로 동사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8인치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레거시 칩의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력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이 또한 파운드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요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우위의 산업 구조가 이쪽 파운드리 쪽의 업황에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DBI텍의 실적 또 계속 큰 폭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I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8인치 파운드리 사업이 실적이 피크아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이런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의 우호적인 환경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최근에 여러 자산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시장이고 변동성도 크게 나오는 시장이지만 이럴 때에서 DBI텍 같은 펀더멘탈이 튼실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대표적인 의류주인 F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FNF 같은 경우 역시 본업단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중국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중국형 매출이 비중이 높은 FNF의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아왔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중국 봉쇄 완화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 살짝 상승세를 턴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는 한데요. FNF 같은 경우는 중국 봉쇄가 장기화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형 매출이 줄어드는 수준은 전체 중국 매출의 10%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 수를 MLB 매장을 출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봉쇄가 완화되고 있을 때는 FNF의 중국형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디스커버리 같은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에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2일간의 최근에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해수 차장이었습니다.